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토요미스테리를 비롯한 다른 생방은 카카오TV에서 진행합니다. 평일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TV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구 곳곳에서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동물 실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아예 보이콧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동물 실험 이전에 사람에게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체 실험에 관련된 역사적인 아주 잔혹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터스키기 매독 실험. 사실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건 현대사회에선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엔 정말 이게 심심찮게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대혼란의 틈을 타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요. 731 부대의 그 유명한 그 이시이시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또 요제프 맹켈레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체 실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그런데 바로 이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요. 정말 미국판 마루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정부가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매독 실험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가 혼란스러운 제2차 세계대전이었냐? 전쟁 때 정신 없으니까 그런 틈을 타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 2차 세계대전이 30년이나 지난 후에 그것도 미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험했던 아주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죠. 사건이 발생한 1932년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체 실험에 대한 경각심이 이미 높아져 있고 또 이를 막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예요. 대표적으로 헬싱키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의료 연구를 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틀로서 이때 이후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미국은 이 자기네 나라에서 흑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매독에 걸린 아이들뿐만이 아니 어른까지 선별을 해서 자기들이 치료를 해주겠다는 명목 하에 이들을 터스키기 지역에다가 한 대 모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도는 좋아요. 매독이라는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어요. 목적은 매독에 걸린 이들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매독이 뭐예요? 자, 지금부터 보실 사진은 조금 징그럽습니다. 매독이란 전염병이 강력한 성병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주로 전염이 되지만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산모가 매독에 걸렸을 때 출산했을 때 태아에게까지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독균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방치됐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은 궤양이 생겨요. 자, 궤양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몸에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약간 짓무르는 느낌이랄까? 이런 작은 궤양이 생기다가 이게 피부 발진, 그러니까 피부에 막 두두두두두 뭐가 나는 거예요. 이런 발진과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요. 이걸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 매독균이 결국은 몸 전체에 퍼지게 돼가지고 뇌까지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여러분이 결국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서 정신 이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뼈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지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부는 아니지만 매독 환자의 4분의 1 정도는 에이즈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생체 실험이 시작이 된 걸까요? 사실 미국 정부는요, 이 실험을 시작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매독은 정말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고, 이 질병은 특히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격히 퍼져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실체를 알아야 해. 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 치료가 가능한지 연구를 해야 돼 하는 그 니즈는 확실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매독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환자들을 방치하면서 관찰하는 연구를 여기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터스키기 지역의 흑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매독에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치료조차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 너무 자기네들이 딱 원하던 실험군인 거예요. 다들 치료도 안 받고 있지. 그리고 다 저소득층이지. 그래서 이곳이 이제 매독을 그 생체 실험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건당국은요. 자, 이거는 이제 참고 사진입니다. 보건당국이 25살에서 60세 사이의 흑인 남성들 가운데 매독이 발병한 지 5년이 지났고 치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 400명을 추렸어요. 그리고 매독에 감염되지 않은 200명을 이 실험의 대조군으로 또다시 추리게 됩니다. 자, 이때 보건당국은 아유, 저희가 이 가난하게 사는 저소득층의 흑인들을 저희가 무료로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선 지금 백인 간호사가 나오지만 들리는 조사에 의하면 당시에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흑인 간호사를 고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간호사를 옆에 이제 병원에 두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험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여기는 좀 흑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경계심을 낮출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정부에서 일로 오세요. 매독 검사 받으러 오세요. 매독 치료하셔야죠 하면서 버스를 보내주기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다 좋은 거 해주니까. 그들에게 약도 지급이 됐습니다. 약은요, 매독 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약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체를 부검할 수 있는 허가를 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체를 부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망 후에 장례금까지 지급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조건인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병도 있겠다. 치료해준다고 했겠다. 밥도 준다고 했겠다. 게다가 흑인들이 당시에 다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서가 있긴 하지만 읽지도 못하고 서명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이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건요. 1943년쯤에 해서 페니실린이 발명됐어요. 그래서 이게 매독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치료제를 주지 않고 아니야 너네 치료제 받으면 안 돼. 왜냐면 매독이 계속 걸려가지고 니네들이 어떤 병으로 죽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해서 1972년까지 이 사람들을 매독병에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내가 얘기를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자, 그렇다면 아무도 이걸 몰랐나요? 정말? 1943년부터 약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고 1972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4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발각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굉장히 비밀리에 이 군단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물론 이 터스키기 실험 대상자들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매독 치료를 하러 온 외부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국에서 이들이 실험 대상들을 치료할 수 없도록 오히려 뒤에서 방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이 터스키기 지역의 매독 조사 실험 대상이었던 청년들이 보건국이 직접 공문까지 보내서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이들이 안 나가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마루타를 시킨 거네. 그냥 마루타예요. 마루타예요. 정말로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실험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매독 치료제를 개발한 존 커틀러란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이 인체 실험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 매독이라는 병으로부터 인류 전체를 구원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매독 실험이 폭로되고 나서는 완전히 뭐 백색 가운의 악마라고 불리면서 그 이시시로나 요제프 맹켈로와 더불어서 3대 죽음의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건 당시에는 이 매독 실험의 주요 인물, 주도 인물이 그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사실 이미 여기서 실험을 다 끝내고 대학교로 넘어가서 교수를 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목숨을 거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터스키기를 벗어나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매독 실험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그는 과테말라로 갔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교도소 관계자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죄수들하고 매독에 감염된 여성을 성관계를 맺게 하고 나서 그들이 매독에 정말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전염되고 나선 어떠한 경과를 겹치게 되는지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게도 매독균을 주사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에게 추가 실험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처벌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밝혔나?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는 피터 벅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966년에 보건국에서 성병 관련 업무를 맡다가 이 매독 실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상한 점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약간 사람들이 지금 되게 뭐랄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괜히 치료랍시고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실험을 중단시키고자 질병연구센터에다가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의사들은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독 실험을 해가지고 이 매독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오히려 우리가 훌륭한 표본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그는 1972년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친구였던 신문 기자에게 이 생체 실험에 대해서 공론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1972년 7월 25일 이 실험은 언론에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비난이 급속도로 거세지죠. 의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답변이 황당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실험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고 환자들은 이미 왔을 때부터 매독 환자였다니까요. 우리가 병에 걸리게 한 게 아니야. 원래 매독 환자였어. 어차피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을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밥 안 줬으면 어차피 죽을 놈들이었어.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어도 희생되어져도 괜찮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이 발언으로 흑인 사회는 붕괴했고 소송을 �걸어서 1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 피 실험자를 보호하게 되는 벨몬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임상 연구의 기본 윤리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이 되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터스키기의 그 피 실험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했고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가난하고 무지했던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보다도 더 끔찍한 생체 실험의 마루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